2년. 1년차 때는 13시간, 2년차 때는 8시간. 5회도 김욱 교수님과 성정혜 교수님.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데 있었고 애들이 교통편이 너무 편리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안에 너무 깔끔하고 거기 계시는 매니저님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걸 보고 애들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인강을 이동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에도 들었는데요. 화면이 꺼져도 인강이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셔서 공부를 막 더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저도 막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관련해서는 영어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기출을 다 분석을 하셔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그거를 딱 빅데이터로 뽑아서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은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하루에 꼭 질문 하나를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내가 몰랐지 하면서 좀 더 행정법에 쉽고 그리고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히 알려주시다가 제가 매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 얼굴을 외우셨어요. 너 뭐야? 또 외웠어? 이러면서 이번엔 뭐를 모르는가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쉬운 거면은 이거를 몰라 하면서 기본서를 다 이렇게 기초부터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또 어떤 거랑 헷갈린다까지 캐치해 주셔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또 면접을 마지막 번호로 봤어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좀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하고 제가 거기서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혔을까 하고 조금 미흡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된 점은 있었습니다. 아빠가 처음에 그 채점한 거랑 또 면접하는 거랑도 그렇게 반응이 없어졌어요. 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완전 무뚝뚝하셨는데 제가 그 최종 합격 그거를 캡쳐서 보내드리니까 아빠가 갑자기 웃으면서 잘했다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네, 저는 전해드릴 팁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덱스 그리고 포스트잇 그 다음에 독서대는 꼭 필요합니다.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며칠 열심히보다 꾸준히. 꾸준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어랑 국어 하프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30분씩 잡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무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버리는 공부 그리고 이제 줄여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해서 화장실 앞에 문이나 그리고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거울 옆에 붙여놔서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